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네. 아직 그 발매가 안 된 미발매 곡이에요. 폴킴 씨 미발매 곡? 네. 엄청난 보스킹인데 오늘? 와우. 그래서 이 노래는 사랑이 가득 담긴 곡인데 좀 오늘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. 제목은 사랑하는 당신께 라는 곡입니다. 일단 제목부터 너무 포근해요. 제가 뭔가 떠올렸던 그림들이 있는데 네. 처음에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 고백했던 마음이 나이를 많이 먹고 머리가 새 하얘지고 나서도 똑같은 마음이길 바라는 세상에 모습을 생각하면서 네.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와, 기대됩니다. 아, 떨리네요. 아 지금 저 혼자 지금 제가 정신이 없네요. 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한 분을 초대를 했어요. 어머, 누구시죠? 오늘 중간에 트럼펫을 연주해 줄 분인데 곽다경 양을 초대하겠습니다. 와~ 아니 이분 요즘 그 유명하신 아세요? 어 그럼요. 너무 유명하죠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저는 트럼펫터 곽다경입니다. 와. 트럼펫터라고 하니까 멋있다. 인생 한 3회차이신 것 같은 느낌. 네. 준비됐어요? 네. 자, 사랑하는 당신께. 들려드릴게요. 서게 되더라도 당신
하고픈 말이 있어. 이거 나와줘서 고마워요. 다정한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우리 다금양에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아 고마워. 노래가 근데 너무 좋네요. 아 감사합니다. 아니 무슨 전생의 사랑이 떠오르셨어요?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가사가. 전생이요? 네 엄청난데요? 너무 좋은 칭찬인데요? 너무 아름답습니다. 탐나는 곡이네요.